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별해보고요. 종목별 상승률 함께 체크해보시죠. 시초가의 이 종목,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이 지난 종목들의 수익률을 함께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 거래일이 며칠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수익률을 체크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라는 차원에서 다음 주에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. 오늘은 바로 오늘 공략할 섹터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. 어떤 섹터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엔터 업종 한번 말씀을 드려야 엔터, 될 텐데요. 네. 네, 우선 엔터 업종도 뭐 1월 달에 거의 30% 가까운 네. 주가의 하락을 지금 보여주었는데 뭐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나 NFT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어떤 주가에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뭐 1월 달에 봤을 때도 이 통화에 대한 이 긴축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성장주들이 그대로 타깃을 좀 받았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1월 달에 이 30% 이상 어떤 주가의 하락세를 평균적으로 좀 보여주었는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 어떤 매수 기회를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 통화 긴축 속도도 있지만은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이 확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엔터 업체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도 있었는데 결론으로 뭐 작년과 재작년에 어떤 코로나로 인한 어떤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약간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. 기존에 어떤 오프라인 쪽에서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엔터 업체들이 가장 큰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온라인 쪽에서의 K-POP에 대한 팬덤 문화가 많이 바뀌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코로나의 영향이 안 좋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숙제를 많이 안겨주고 이런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엔터 업체들한테도 이 어떤 사업 방향을 많이 바꾸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온라인 시장이 개화된다는 부분은 결론으로 봤을 때도 이 콘텐츠에 대한 사업 영역에 대한 각각화에 의한 수익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역발상으로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이 엔터 업체들이 한 20배 후반 정도의 지금 밸류를 지금 받고 있는데 우선 엔터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었던 작년에 뭐 3분기 정도 로 봤을 때도 이 한 밸류가 한 40배 정도 이상이었거든요. 그 이상에서 좀 많이 떨어진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이브가 뭐 36배 그리고 JYP가 22배 그리고 YG가 24배인 상태인 거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엔터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저평가 국면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엔터 업체들이 해외 쪽으로 진출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 가장 큰 그 프로젝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. 어떤 온라인 쪽에서의 개화 때문에 이런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 북미 쪽으로의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수익이 더 다른 그 어떤 대륙보다도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확장 부분은 좀 순조롭게 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역시 말씀드렸던 앨범과 뭐 콘서트 여러 가지 수익의 전통적인 수익도 있긴 하지만 뭐 게임이나 웹툰 여러 가지 소통 서비스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수익 같은 경우에도 이 올해는 좀 거둬들이는 좀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실질적인 어떤 이익 기여도가 작년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올해만 좀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엔터 업체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, 지금 엔터주 들고 와 주셨습니다. 사실 엔터주의 가능성은 저희가 이미 한번 확인을 했는데 지금 주가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,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성과 실적의 가시화에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가운데 사실 엔터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어떤 종목 선별하셨어요? SM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
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엔터 업체도 최근에 그 주가 떨어지면서 뭐 하이브가 뭐 PER로 봤을 때도 36배, YG가 24배, JYP가 22배인데 지금 SM은 지금 20배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터 4사 중에서는 가장 큰 저평가 그러네요. 국면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 뭐 4분기 실적도 뭐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는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하지만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이 기존의 그 본업, 그러니까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뭐 NCT나 에스파가 굉장히 좀 선전을 했었거든요. 네. 여기에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그 자회사들의 뭐 특히 SMCNC나 여러 가지 광고 성수기로 봤을 때도 뭐 실적은 좋았는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예상치가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이 상장에 대한 비용이나 또 이제 그 연말에 의한 뭐 보너스나 상여금 때문에 일시적인 비용이 좀 컸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했었던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SM이 작년에 주가 좀 올라왔었던 이유가 M&A가 가장 컸다는 것 같아요. M&A와 또 NFT에 대한 그런 효과가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본업에 대한 가치 때문에 가치에 집중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NFT에 대한 모멘텀이나 부분은 이 올해 하반기 때 정도에는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부분 같은 신사업 같은 경우는 그대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앨범이나 이런 음원 판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도 작년에 엔터 4사주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어떤 본업과 신사업에 대한 투트랙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자회사들의 좀 비중이 오프라인 공연 쪽에 많이 있는 그런 자회사를 많은데 이 올해는 좀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SM에 대한 매수 관점은 접근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 시초가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목표가는 65,000원, 손절가는 52,000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SM 선정해 주셨습니다. 지금 뭐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간 것은 과도했다라고 평가해 주셨고 뭐 SM에 대한 펀더멘털적으로 변한 게 없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. 목표가 65,000원, 손절가 52,000원 제시해 드릴게요.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